다니셔야죠. 야! 뭐 하는 짓이야? 뭐 하는 짓인지 네가 더 잘 알지 않아? 어디다 대고 장난질이야. 아! 내가 무슨 장난질을 했는데! 야! 남의 남편까지 뺏어서 애까지 가졌으면 네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! 나 네 엄마 될 사람이야! 이게 야! 너가 미쳤구나! 나 네 아버지 애기 같은 몸이라고! 나! 못 나간다! 뭐 하시는 겁니까? 드라마는 팀워크가 생명입니다. 근데 지금 대체 뭣들 하시는 겁니까? 라라 씨가 다른 데를 보고 오다가 저랑 부딪혔는데 갑자기 딸이 나타나서 제 머리 끄댕이를 잡고 패대기를 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, 감독님. 그건 아니죠. 누가 봐도 강하영 씨가 일부러 라라 씨와 부딪힌 겁니다. 감독님, 정말 왜 그러세요, 저한테 번번이? 지금 엄마라고 편드시는 거예요? 전 사적인 감정 전혀 없이 공정하게 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. 저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아세요? 아니에요. 전 억울해요, 감독님. 그만해. 아무것도 아닌 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언니, 내가 뭘 어쨌든... 가만히 있어.